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3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시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결국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 용산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해가지고 구속, 불구속, 기소 등등을 결정을 했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수본 손재한 본부장 경무관인데 이분은 경찰, 지자체, 소방 등 법령상 안전 예방이나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그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8명을 입건해가지고 이 중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 용산구 경찰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현장에서 이 총경을 대신해 지휘를 하고 있던 송병주 용산서 112 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6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밖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담당관이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최승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특수본은 윗선인 윤희건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 본부장은 경찰청이나 행안부의 경우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벌린 결과 이들 기관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증거인멸 혐의를 받던 용산경찰서 정보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수본은 사고의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연쇄적으로 넘어진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9시부터 3개 음식거리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자위에 의한 이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군중 유체화라는 것은 그 좁은 골목, 그러니까 길이가 한 40m, 폭이 3m 되는 그런 골목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버리면 그 전체가 한 덩어리의 유체처럼, 그러니까 뭐 액체처럼 이렇게 유동하다가 넘어지면은 사고가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중 유체화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고 당일 10월 29일 오후 6시 15분쯤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군중의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당시 일대의 군중 밀집도는 1평방미터당 12.9명,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12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교에서는 1평방미터당 6명이 모이면 사람들이 몸을 가누기 어렵게 되고 한꺼번에 넘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평방미터에 12명이 이렇게 서서 딱 끼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서서도 서로 질식사하는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본부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본은 독립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사고 때와 비교하면은 이 수사의 폭이 매우 좁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간접 이것은 형사적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은 수사 선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평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세월호 때의 무리한 수사에 비교하면은 약간은 선진된 느낌을 줍니다. 원래 선진국은 이런 큰 사고가 나면은 수사를 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독립기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거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요거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요거는 법령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고,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에 있어서는 형사 책임을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구조하러 갔던 뭐 소방대라든지 해경이라든지 구조하러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묻는 경우는 문명국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수사를 너무나 가혹하게 하면서 해경 정장이 맨 처음 거기 도착해가지고 170명 이상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다 구하지 않았느냐? 왜 기울어 가는 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은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런 식의 조사나 수사는 그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선 원인을 밝혀내고 거기에 따라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속죄양을 요구하는 식으로 너무나 잔인하게 그동안에 보도해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부터 대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될 뻔했던 이 이태원 사고가 그래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이 좌파 세력들이 잘못 다뤘죠. 너무 아주 속보이는 식으로 선동을 하니까 세월호 때 한번 그 지켜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균형을 잡은 게 그래도 이 정도로 사회가 안정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158명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요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그런 슬픔을 달래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에서 하루에 약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건의 책임 왜 막지 못했느냐? 왜 정보가 많았는데도 막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누구를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벌써 한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테러가 없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리고 유명한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 대해서도 영국은 형사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타이타닉 침몰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런 선진국의 문제 해결 방식을 잘 참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찰청의 이번 오늘 발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아가지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야만적입니다. 사실과 법에 따라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